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관한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즉 제2 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자, 이러자 윤석열 대통령 즉시 여기에 재갈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제 의견을 요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그 대통령실로 회부되는 순간 바로 제 의견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오늘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쌍특검법에 대해서 자, 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올렸고 이걸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함으로써 자,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한덕수 총리는 모두 발언해서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쌍특검 법안은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 총리는 특검 검사는 자, 특별 검사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고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가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자, 특별 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서 한창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 수사 방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실체적인 진실 규명과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고 그리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이고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수사, 과잉수사, 중복수사를 받도록 해서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 절차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자, 한덕수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 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방해하게 되고 국정의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 특검법을 국회가 대통령실에 이렇게 회부한 것은 통과시켜 회부한 것은 이게 지금 딱 선거를 겨냥해서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차례 다 알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이미 수차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해도 나온 게 없고 그게 십수년 전에 일어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 전의 사건인데 그것조차도 문재인 정권의 수사를 해도 드러난 게 없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주가 조작이라는 빌미로 김건희 여사의 모든 부분을 다 털어가지고 선거 기간 내내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해서 그래서 선거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고도의 작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의 사저에 목사가 들어가서 몰래 카메라 가지고 선물을 주고 찍은 것도 1년 2개월 전에 촬영했는데 그거 지금 딱 터뜨린 것도 역시 이 특검법과 맞물려 가지고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특검을 받아라 하면서 이제 계속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회는 쌍특검 법안들을 본회의에 다시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시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하게 되는데 쌍특검 법안들이 재표결에 들어갈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법률로 공포해야 합니다. 부결되면 쌍특검 법안들은 폐기가 되는데 자, 이 김 의장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안이 자동 폐기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걸 보고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천에 탈락되거나 또는 공천에 빠질 사람들
불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그래서 자, 3분의 2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 제 의결을 시간을 가지고 자, 공천을 할그 시점에 그때 이거를 다시 국회에 표결을 올릴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공천에 탈락된 사람들은 당에 불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찬성표를 뜨실 것이다. 요렇게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 내부를 분열을 노리고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그 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그리고 한국 말하자면 방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모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결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이 재적 2980석에 3분의 1이 넘는 112석을 갖고 있어서 쌍특검 법안들도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다수 나오지 않으면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천 탈락자들을 노려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포섭해가지고 이렇게 표결을 붙이면 가능하다. 요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 이 법안 자체가 의도가 아주 나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수법도 또한 아주 치졸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이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자 이렇게 극단 정치를 하고 있다. 한쪽에 통과시키고 한쪽에 거부권한다. 근데 통과시킨 법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방적인 공격적입니다. 뭐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선거에 이용해 먹고 이걸 가지고 노동조합법이나 또는 방송법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있고 민노총이 파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한다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니까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양쪽에서 양보하지 않는 진영 대결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 너무나 큰데 언론이 한쪽에 편들어주고 있다는 거. 자, 거기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야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병원에 누워가지고 여기 뭐 목에 피습을 당했다고 하는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확 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짜진 시나리오일까? 이재명은 재판에 불참하고 재판이 지연되고 그래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다방면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이 양상입니다. 자, 여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일말의 동정론, 또 일말의 이 저들의 음모에 빠져가지고 또다시 국정이 표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강경하게 대응해서 확실하게 이그 민주당의 꼼수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